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학교 2학년 동아윤 출판사 그리고 비상김 출판사에서 나오는 간접어문 공부를 같이 해보도록 하죠. 간접어문은요, 우리가 평상시에 알고 있는 직접어문문을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어문부터 이해를 일단 하셔야 되긴 하죠. 직접어문문이라고 하면 얘들아, 물음표가 있는 경우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음표가 있으면 직접어문문이라고 하는 거고요. 얘를 다른 문장과 결합시키는 거야. 결합해서 그 문장의 일부로 사용하면 그게 간접 의문문이 되는 거예요. 즉, 간접 의문문에서는 물음표가 사라진다 라는 개념을 기억하시면 돼요. 연습을 해보죠. 얘는 무조건 연습을 해야 돼. I don't know. 하나 쓰시고. 이 문장과 유리막 아니야 집중 볼펜을 들고 필기를 해야지 I don't know 라고 하는 문장이랑 What does she say 라는 문장을 써볼게요. 썼어요. I don't know 하면 난 몰라. 그 다음에 2번. What did she say? 그녀가 뭐라고 말하나요? 라고 하는 문장이죠. 이두 문장을 합치고 싶어요, 지금.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고 싶냐면, 무엇을 그녀가 말하니? 하면 이거 의문문이죠. 무슨 의문문? 이거 직접 의문문이죠. 물음표 있으니까. 위에는 I don't know 하면 이거는 평서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얘는 직접 의문문. 우리가 평상시 알던 그 모든 의문문들이죠. 얘를 결합할 거란 말이지. 집중해야 돼. 이거 완전 잘해야 돼. 얘를 결합해보면 I don't know 한 다음에 이 뒷자리에다가 직접 의문문의 문장을 갖다 넣으시면 되는 거야. 다시 내가 몰라. 목적어를 몰라. 뭐를?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이걸 쓰고 싶단 말이죠. 어순이, 얘들아, 변화되는 걸 확인하셔야 돼요. 강의도 앞에, 보세요. 요 what이 의문사죠. does랑 say가 양쪽에 동사죠. 동사 사이에 끼는 게 주어란 말이죠. 원래 의문문은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근데 얘를 어떻게 만든다? 여기다 의문문을 넣고, 그 다음에 원래 동사가 먼저인 게 의문문이란 말이야. 근데 간접 의문문이 되면 주어를 먼저 씁니다. 그리고 동사 쓰시면 돼요. 그럼 주어 일단 what 쓰고 she 썼어요. 동사를 어떻게 쓰지? 이 생각을 해야 돼. 봐봐요. 양쪽에 does랑 say가 있죠. 여기를 그냥 does say를 쓰면 큰일 나는 거야.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야. does라 그러면 시제가 뭐죠? 현재 과거 미래. does. 현재인 거죠. 그러면 뭘로 간다? says라고 쓰셔야 되겠죠. 마치 누구처럼? 평서문처럼 쓰는 거예요. 평서문처럼 3인칭 단수 주어에다가 현재 시제니까 동사 뒤에다가 s를 붙인다고요. 평서문처럼 만들어버리는 게 간접 의문문이다. 잊지 말고 어순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의문사 쓰고, 주어 쓰고, 동사 쓴다. 손을 움직여야 필기를 하겠죠. 또 나중에 하려고 하면 한참 걸려. 자, 아래에 보죠. 그러니까 표시해 볼게요. 그 노인이 물어봤어. 나한테, 아이오한테 물에, 디오를 물어봤어. 그러면 여기가 디오라고 썼죠. 무슨 자리다? 목적어 자리죠. 어떻게 들어왔어요? 우주동. 보였어요, 우주동이. 종류를 찾아야 되더라. How old가 하나다. 여기다 의. I한테 주어. was한테 동. 똑같이 what it means라고 들어와 있죠. 내가 모르겠어, 뭐래? 의, 주, 동.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부분이죠. 내가 몇 살인지 이 부분이라고.
여기 끝에다가 조그맣게 쓸수 있겠어요? 내가 몇 살인지를, 안녕하세요.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여기 봐, 여기 봐. 자기 거 공부해. She doesn't know. 그녀가 모릅니다. 뭐를? When he will come. 언제 그가 올지를, 의주동. 할수 있겠어요? 그가 언제 올지를 써놓으세요. 자,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고요. 주어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이걸 간접 의문문이라고 한다. 어디에 대해 들어갔다? 다른 문장에 뿅 들어갔다. 포함됐다. 됐어요? 그다음 여기 아래에 표시 좀 해볼게요. 여기 직접 의문문의 얘기가 한번 언급은 됐죠. 직접 의문문은 누구 먼저 쓴다고요? 의문사 쓰고 동사 먼저 쓰는 거다. 이게 직접 의문문이다. 예를 들어서 Who is he? 그가 누구야? 라는 거죠. 누가 먼저 들어와요? 의문사는 무조건 맨 앞이고 그 다음에 동사 들어오죠. 잠을 깨야 됩니다. 유리, 서서 들어. 그다음에 간접 의문문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의주동으로 바뀐단 말이죠. 의주동이 되니까 who he is 이런 식으로 의문사는 무조건 맨 앞인데 주어 쓰고 그다음에 동사가 잡히는 거죠. 그다음 얘는 좀더 심화된 건데. 아래 거를 먼저 하고 올게요. Can you tell me? 라고 돼 있죠. 너 나한테 말해줄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1번 문장이랑 Do you like me? 라고 하는 2번 문장을 합치고 싶어요. 한번 보세요. 1번 문장 어때? 바로 들어와 있죠. 학교에서도 비슷해요, 얘들아. 항상 문장 두 개를 주시면 첫 번째 문장은 앞에다 먼저 쓰면 돼. 그러면서 두 번째 문장을 무조건 돌리시면 되는 거예요. 학교도 똑같아. 근데 여기 보시면 동사, 주어, 동사 있는데 아까랑 뭐가 달라요, 얘들아? 의문사가 사라졌지. 의문사가 없으니까 그 자리에다 누구 써야 된다? 그 자리에 if를 쓰시는 거야. 이게 중요하겠지. 다시 비교해 볼까? 아까 누가 있었어요? 의문사 잡혔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의문사가 사라졌죠. 아까는 있었지. 근데 여기는 없잖아. 이 색깔로 선생님이 똑같이 치면 되겠죠. 얘는 의문사가 없는 경우. 의문사가 없는 경우. 얘는 의문사가 있는 경우라는 거지. 그러니까 구분을 해야 된다는 소리야. 의문사가 있거나 없거나.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한다고요? 잘 떠올려 봐요, 아이들. if나 whether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if나 whether를 어느 자리에? 의문사 자리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의, 주, 동으로 잡히겠죠. 여기서 의문사의 뜻은 아까는 who니까 누가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근데 지금의 if whether의 뜻은 만약 뭐뭐라면이 절대 아니야. 이게 절대 아니야. 우리가 알던 그 조건의 뜻 있지? 그게 절대 아니야. 이게 중요해. 무슨 뜻이다?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하는 이거요. 조건의 부사 접속사가 아니라 얘 명접이에요. 명사 접속사예요, 얘들아. 너무너무너무 중요하겠지? 의문사의 자리에 누굴 쓰는 거다? 명사절 접속사 if를 쓰면 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해석이 뭐라고요? 뭐뭐인지 아닌지. 그럼 다시 해볼게. 너가 나를 좋아하는지 아닌지를 Can you tell me? 너 나한테 말해줄 수 있니? 라고 하는 거죠. 집중하세요. 그래서 지금 두 가지 종류 본 거예요. 의문사 있는 경우랑 없는 경우. 근데 이제 하나 또 나오죠. 자, 다시 또 집중해봐, 얘들아. 그러니까 큰 그림으로 보면 이게 1번, 이게 2번이었잖아요. 근데 이 경우에 1-1이랑 1-2인 거야. 이게 뭐냐면, 의문사가 주어 역할을 하는 경우라는 게 존재하는데, 얘 때는, 살짝 달라져. 할수 있어. 근데 봐봐. Who told you that? Who made you sad? 내 생각엔 아래 게좀더 편할 거야. 아래 거 예문 집중해봐, 얘들아. 이거 노란색. 즉, 직접 의문문이거든요. 다시 노란색은 선생님 지금 직접 의문문이야. 써놓을게. 이거 직접 의문문이야. Tell me라고 하는 문장과 What made you sad라고 하는 문장을 결합하고 싶어요, 지금. 이해됐어요? 여기 생략돼서 지금 안써 있어서 그런데 Tell me라고 하는 이 1번 문장이랑 그다음에 What made you sad라고 하는 이 2번 문장을 합친 게 지금 화살표로 튀어나온 거예요. 그럼 tell me 하고 나서 뭐라고 했을까? What made you sad? 어때? 복붙이지. 그대로 들어왔단 말이야. 이게 무슨 차이냐는 거지.
차이가 느껴져야 돼. 봐봐. Who is he? 주어가 여기 있지. 그가 누구이니? 이렇게 생겼지. 근데 얘는 봐봐요. 무엇이 어때? 의문사가 어떤 역할을 했다? 동시에 주어 역할을 한 거지. 무엇이 은느니가가 주어잖아요. 무엇이 만들었어 너를 슬프게 이렇게 들어왔지. 아까랑의 차이점이 뭐다? 아까는 의문사랑 주어랑 따로따로 있었는데 지금은 의문사랑 주어랑 똑같다라는 거죠. 그게 이 말이야. 의문사가 주어 역할을 하는 경우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때는 어떻다? 똑같아. 복붙. 여기서 떼서 갖다 붙이기만 하면 끝나요. 해볼게요. 근데 이 논리도 사실은 똑같아. 얘들 어떻게 썼지? 의문사이자 동시에 주어져. 그러니까 의주하고 동. 무엇이 만들었는지 이거죠. 너를 슬프게. 우주동.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의문사이자 주어 역할. 아까는 주어가 따로 있는데 지금은 주어랑 똑같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그대로 들어온다. 아까는 어떻게 했지? 우주동이니까 순서를 뒤집었다. 지금은 그대로 들어온다.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아래에 하나 더 있어. 간접의문은 총, 그러니까 크게 세 가지 개념, 혹은 세부적으로 네 가지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 생각이와 추측을 나타내는 동사라고 나온 거였죠? 중요합니다. 생각, 추측을 나타내는 동사. think, believe, imagine, guess, suppose. 다시 think가 뭐지? 생각하다. believe가 믿다. imagine이 상상하다. guess는 추측하다. suppose는 가정하다. 요 아이들 동사들 전부 다 어때요? 전부 다 생각, 추측 관련된 거 맞죠? 이런 문장에서는요, 의문사가 맨 앞으로 튀어나간다라고 하는 논리가 있어요. 이게 뭔 소리인지 예문으로 살펴봐. 애들아, 할수 있어. Do you think 한 문장이랑 who is he 한 문장. 이거 직접 의문이지. 이두 문장을요, 애들아, 합치고 싶대. 이거를 결합해 달래. 그럼 봐봐. 잘 생각해봐. 우리가 앞에서 분명 배웠어. 이렇게 배웠지? 아, 선생님이 이건 그대로 쓰라 그랬어. Do you think는 썼어요? 그래서 이거 문장을 가지고 선생님이 우주동으로 돌리래. 기억나지? 그러면 will 쓰고 주 쓰고 동 쓰면 되잖아요. 그죠? 이게 배운 거니까. 그럼 여기다가 who 쓰고 he 쓰고 is 쓰면 왠지 맞는 것 같아. 근데 글쎄 영어에서 이게 틀렸대. 이게 또 틀렸대. 이유는 간단하다는 거지. 누구 때문에? 얘가 예외라서. 생각과 추측을 나타내는 동사는 이제 예외라고 생각하면 돼. 이 아이들은 의문사를 어디로 보낸다? 문장 맨 앞으로 보내는 능력이 있어. 그래서 이 아이 때문에 who가 맨 앞으로 튀어나가야지만 정답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who 쓰고 나서 do you think 하고 나서 얘가 나갔으니까 he is 물음표까지. 여기 물음표는 왜 들어갈게요? 뒤에 문장 때문이 아니야. 앞에 문장에 물음표가 있었기 때문이야, 얘들아. 앞 문장을 쫓아가는 거야. 이렇게. he is는 그대로 나와 있지, 조동은. 근데 의문사만 맨 앞으로 도망갔지. 그럼 여기다가 예외라고 써보는 거야. 생각, 추측, 동사는 예외. 해서 의문사가 맨 앞으로 튀어나간다. 라고 하는 걸한 번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해됐어요? 야, 이게 좀 연습을 간접 의문을 해야 돼. 왜냐면 직접 의문이 약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문제 유형을 만나셨을 때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거에서 예를 들어서 1-1, 1-2, 2 그리고 예외 총이네개 카테고리에서 어디에 속하는지를 판단하는 능력이 필요한 거지. 그래야지만 잘할 수 있는 부분이야. 좀 어렵죠. 살펴볼게요. 해볼게. 예문으로 해보면 되는 거니까 얘들아. Where is the library? 도서관 어디 있어요? I'm sorry, but I don't know. 모르겠어요. 그거 어디 있는지. 이말쓸 거야. 그럼 봐봐 얘들아. 의문사 있었고 동사 있었고 주어 있죠. 이거 노란색이겠지. 직접 의문인 거지. 맞아. 얘를 뭘로 보낼 거예요? 이 직접 의문문이라고 하는 거를 잘 보시면 주어 있고
동사 있고, 요거 무슨 자리? 목적어 역할을 하게 만들 거지. 직접 어문을 목적어 역할로 집어넣을 거죠. 그러니까 간접 어문문이 되겠다라는 게 일단 이해가 돼야 돼. 이해됐어요? 뭐 문장 성분이 되게끔 만들면 되는 거야? 과연 이해됐지? 응. 그러면 정답은 뭐가 됐나? 우주동으로 되겠지. 이렇게 되겠네요. 이해됐어요? 얘는 몇번 유형이에요? 제일 심플한 1-1인 거지. 1-1의 유형인 거지. 이해됐어요? 다리 한번 더. What is this machine? 의문사 썼고, 동사 있고, 이게 주어인 거지. 이 기계 뭐야? 라고 써있지. 그럼 똑같이 얘들아. 나 모르겠어. 뭐뭐를? 이게 목적어 역할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직접 의문문을 썼는데 여기다가는 간접 의문문으로 돌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야. 목적어 자리 들어와야 되니까. 그다음에 우주동으로 가니까 what it is로 간 거죠. 이렇게. 연습을 좀더 해보죠. 봐봐. Can you tell me? 하고 나서 의, 주, 동이니까 얘가 정답. 됐어? 그다음에 do you know? 너 알아? 하면서 의, 얘는 동이지. 그러니까 틀려. 이건 직접 원문이잖아. 누구 먼저? 의, 주, 동. 그러니까 얘가 맞아. 이렇게 하면 되겠지. 시제가 뭐였어요? Start. S가 붙은 게 보였어야 돼. Does랑 start를 결합한 거죠. When it starts. 누구처럼? 형사문처럼 S를 붙인 게 포인트가 되겠죠. 다음 거. 자, 알맞은 단어를 고르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2번 볼까나? I'm not sure. 내가 모르겠어. 뭐를 모르겠어? 그가 책을 좋아하는지 아닌지. 라고 나와 있는데, 정답이 whether가 되겠네요. or not이니까요. 뭐뭐인지 아닌지. whether 언제 쓰는 거라고? 의문사가 없을 때. 의문사가 없을 때, 대용치로 간접 의문문의 어순에서 쓰는 거였지. 이게 떠올라야 돼. 다시 내가 물어봤어. 뭐뭐인지 아닌지? 그녀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지 없을지니까 if겠네요. if랑 whether는 정확하게 동의어. 의문사의 대체용품. 뭐뭐인지 아닌지? 라는 해석. 기억날 수 있지. or not은 생략 가능이에요, 얘들아. 그러니까 이 끝에 or not이 생략된 거야, 지금. 됐어? 그다음에 나머지는 너희가 할수 있겠고 문장을 해보셔야 알겠죠? 질문을 해보래. Can you tell me? 너 나한테 말해줄 수 있니? 뭐를? 네 이름이 뭔지? 이랬겠죠? What your name is? 이렇게 들어갔겠지. 의, 주, 동으로. I want to know. 내가 알고 싶어. 네가 어디서 왔는지? 였겠죠? 뭐라고 써야 돼? Where you are from? 이겠지. 의, 주, 동이 보여야 된다고. you로 물어봐야지 I로 대답 나오는 건 아시죠? I wonder. 3번. 내가 궁금해. 뭐를? 네가 그걸 좋아하는지 아닌지. 뭐라고 써야 될까? 의문사가 있나요? 의문사가 나올까? 아니겠지. 그러면 if로 쓰겠지. 그 다음에 you like it. 이렇게 들어오겠지. 이해됐어요? 뭐뭐인지 아닌지. 너가 그것을 좋아하는지 아닌지. 패스하죠. 돌려쓰기. 이거 잘하시면 돼요. 맞춰보도록 하죠. 돌아가면서. 수빈부터. 1번. 봐봐요. 얘가 의문사지. 양쪽에 동사지. 그러면 얘가 주어지. 맞아. 그럼 우주동으로 돌려야 되잖아. What that sentence 하고 나서 means면 틀리다고. 뭘 써야 된다? does랑 mean이니까 현재 시제죠. 그러니까 means로 간다고. 3인칭 단수조할 때 does를 쓴다는 건 아시죠? 이미. 알았어야 되는 거고. 얘가 3인칭 단수조에다가 현재 시제니까 means를 붙인다고. 이해할 수 있겠어? 우주동. 아래, 2번. 가연아, 2번.
Can you tell me how I can get to your school? 그치, 그대로죠. 얘는 어떻게 한 거야? 의문사 있고 봐봐, 얘들아. 주어는 따로 있는 것도 봤지. 양쪽에 동사였죠. 무슨 동사? 조동사. 얘는 갖다 붙이는 거지. 조동사는 원래 뒤에 동사 원형 오니까 형태 변화 하나도 없지. 이해됐어? 의주동. 잘했죠. 3번은 봐봐, 얘들아. 의문사 있지. 주어는 어디 갔어요? 주어는 who가 주어 역할을 한게 보였어야 돼. 그러니까 broke라고 써 있는 거지. broke가 누구의 과거? break. did break로 안써 있잖아요. broke라고 써 있잖아. 마치 누구처럼? 형사문처럼. 그럼 우리 여기서 하나를 사실 배운 거지. number 3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거. 의문사가 주어 역할을 하면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원래 직접 의문문 있잖아. 노란색. 직접 의문문에서도 누구처럼? 평서문처럼 어순이 쓰여져 있다. 평서문 어순이라는 거는 시제가 보인다는 거지. 의문문이면 원래 did랑 break로 써 있어야 되잖아. 근데 broke. 마치 평서문처럼 써 있단 말이야. 해석을 하면 누가 깨트렸니? 이거지. 부셨니? 뭐를? 창문을. 했어? 그러면 I know. 유리마 정답은? Who? 의문사. 면서 주어 역할 했잖아. 누구 쓴다고? 그대로 broke the window. 그대로 갖다 붙이면 된다 그랬잖아. 기억나? 의문사가 주어 역할하면 그대로 떼서 갖다 붙이기만 하면 되는 거야. Who broke the window? 됐죠? 의주 썼으니까 동의죠. 이해됐어? 4번. 수미 나와줘. Why? He did leave 쓰면 이제 큰일 나는 거지. 다시. 양쪽에 동사. 얘는 주어. 결합시켜야지. 시제가 뭐야? 과거. 그럼 얘를 뭘로? left로 돌려야지. 의주동. 결합을 해야 돼. 할수 있겠어? Why he left? 얘는 주어가 따로 있잖아요. 5번. 하나. 그치? 얘도 봐봐, 얘들아. 버즈랑 리브 이렇게 쓰면 돼요? 안 된다는 거잖아. 합쳐야 돼. 하나로 퉁쳐. 오케이? 동사 자리에 리브즈 s를 붙여야 된다라는 거야. 퉁친다고. 버즈는 현재라는 거 알려주는 단서인 것뿐이잖아. 알고 있지? 6번. Do you love Mike? I wonder. 그리고. 의문사가 있어, 없어? 없지. WH로 시작하는 게 의문사인데 의문사가 없잖아. 그럼 여기에 의문사가 없으면 누구 쓴다 그랬어? If 또는 whether. 그치? 둘다 가능이야, 얘들아. 둘다 돼. 일단 뭐 짧은 거 쓰자고. If 썼어. 그다음 누구 쓴다고? 주어 써야지. 누구? 동사는요? 러브만 써야 되지. 둘 러브 쓰면 안 된다고. 두는 시제가 뭐지, 얘들아? 두의 시제. 현재인 거죠. 만약에 얘들아 봐봐. 선생님이 이걸 돌려볼게요. Did야, did. Did you love Mike? 쓰고 싶어. 뭐라고 써야 돼? If you loved가 되겠지. 이해돼? Did는 과거니까. 다음에 How long should I wait? 해보죠. How long I should wait. 그치? should는 무슨 동사? 조동사니까. 그냥 동사 원형 갖다 붙이는 거죠. 의, 주동. How long? 얼마나 오래라는 뜻이죠. 됐어요? 가연아, 8번. 응. If you passed the exam. 이렇게 하면 되겠죠. 시제 살았죠. 주어, 동사.
의문사 없으니까 대용치 붙은 거고. 9번. Where? 소란? 의, 주, 동자리. 시제가 뭐야? 시제, 과거죠. 고의 과거는? 멘트인 거죠. 그러니까 동사의 과거형 이런 거 변화 모르면 이번엔 싹다 틀리는 거야. 반전문 논리를 아무리 알아도 맞출 수가 없을 거야, 이번 시험. 동사 변화 무조건 아셨어야 되죠. 얘들아, 다시 봐봐. 더즈는 현재 과거? 현재. 부에다가 ES 붙인 거지. 3인칭 단수 주어니까. 그럼 여기에 뭐라고 써야 돼? 의문사 없었죠. 그럼 if, he, 그 다음에 익스, 프레스에다가 뭘 붙인다? ES. 이해됐어요? 3단 주어는 현재 시제일 때야 과거 아니다. 현재일 때 ES를 붙인다. S 또는 ES. 이해됐어? 나머지 이 패턴으로 싹다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했어요.